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추워서 우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이제 이동하면서 네, 우리 KW 에디님 남자 대표님입니다. 아이 뭐 감사하죠. 네, 아 재영이 어색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라이브 하고 나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랑 이렇게 좀 자주 소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색해서 제가 네, 이거 뭐 자주 해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K썸니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오늘 저는 저희 또 이제 매니저님과 함께 아 그렇죠 나 홀로 집에 도둑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비님만 쓰면 언제나 그랬듯이 나 홀로 집에 도둑 같다고 그렇습니다. 아 마이크 필수죠. 마스크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에 저희 매니저님이랑 둘이 있어서 지금 이동 중에는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고요. 이제 또 잠시 후 이제 일을 보러 갈 때는 잘 챙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살이 더 빠졌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네, 맞아요. 그, 키 작은 도둑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해 주시고요. 아, 또 지금 이제 격상이 돼서, 아,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재영이 형. 아, 그럼 좀 줄여볼게요. 왜냐면 제가 재영이 형말잘 듣습니다. 왜냐면, 아, 비니로 이행시. 갑작스런, 비니로 이행시. 뭐, 어렵지 않죠? 뭐, 대현 씨. 네. 비니로 이행시가 뭐, 괜찮지 않을까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해볼까요? 아니면 좀 멈춰볼까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는 뭐, 제가 어떤 식단을 먹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 근데 비니로 이행시는 뭐,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아, 지금 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뭐, 너무 또 기대를 하고. 아, 비니로 뭐, 이행시. 아, 뭐, 비듬만은 니머리.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뭐, 네네네. 뭐, 바로바로 하죠. 네, 바로바로 합니다만. 지금은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주기 때문에, 비니는. 네, 더 이상 빼지는 않을게요. 네네네. 아, 갑자기.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삼행시 뭐 이행시 이런 걸 많이 하네. 아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별로인 거 아닙니까? 벌써? 네. 아 시간 끌긴 아니에요. 시간 끌긴 아니에요. 바로바로 아한 분의 비니 이행시 때문에 뭐 삼행시 저는 뭐 바로바로 합니다만 오늘 뭐 사실 여러분들이랑 뭐 N행시 소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아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끝도 없이 비를 올려주고 계신데, 아, 그렇다면 뭐, 태현 씨, 할까요? 네.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시죠. 비. 아, 재영이 형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와요. 그래서, 어우, 야, 이분 좋네. 이분 좋아요. 비 내리면, 비가 내리면, 니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은 뭐, 이거는 갑작스러운 건데,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 테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킨 게, 여러분들이 그 DM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 제가 쓰고 있는 이 그립톡 보이십니까? 이 그립톡? 네네. 제가 삼행시는 가겠습니다. 근데 이 그립톡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운전 중 아닙니다. 설마 뭐,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다행히도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그 매니저님께서 지금 현재 운전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같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비니로 지금 뭐, 아,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파는 거 아니에요. 재영이 형, 이거는 제가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네, 아, 비니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비니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거 그립톡이 있어요. 그립톡. 네, 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을 주셨습니다. DM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재밌다. 비니 삼행시 뭘로 하나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있습니다. 이 그립톡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또 곤니치와. 네. 이 사진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하루야채 광고를 찍었을 때 그때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정재형님이 신고 눌렀다고요? 왜? 왜 신고를 누르시죠, 재형이 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립톡이 있는데 이 그립톡 그럼요. 비니로 이행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립톡을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갖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계속 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 누르셨다고. 고맙습니다. 또 강길님께서 다시 살찌워 주세요. 사실은 다시 찌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잘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톡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뭐 사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판매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마 오후 몇 시쯤이 될까요? 한 3, 4시쯤이 되면 제가 이번에 새우씨라고 하는 그 닭가슴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요 그립톡과 관련된 이벤트가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면 네. 네, 3, 4시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비니로 이행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비니로 이행시를 해주시면 재밌는 분들 계시면은 새우씨 거 말고 요거 오리지널로 해서 요건 제가 지인들한테만 드리는 건데 한 세 분 정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립톡으로 그대가 생각날 때는 네, 요 정도만 해볼게요. 그립톡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닭가슴살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아마 제가 새우씨 화이팅이라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뭐 계속 비니로 이행시를 지금 계속 DM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뷰티 스노우 네일님께는 제가 요거 그립톡 제가 대신 네. 요거 제가 협찬했거든요.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1982JSH님께서 나중에 저희 우리 김대현님께서 아마 DM을 보내드리면 거기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아마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중에 받으시면 그냥 인증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형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지금 뭐 바로 뭐 최홍마 성대모사 뭐 어렵지 않죠.
실이 생겨진 그 그리톡을 아마 이벤트로 제 인스타 피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따가 새우씨 화이팅이라는 영상을 올리면 그 밑에 여러분들도 같이 새우씨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또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영이 형 아직 계시네요. 잘하고 있나요? 근데 이게 여기 있네요. OKK 도리님, 옥도리님, 비호감이, 잘 안 들리네요? 자, 비호감이든 상관없어. 니가 최고야? 주세요. 요거 좋습니다. 옥도리님께도 잠시 후에 DM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남겨주시면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씩, 요 그리톡입니다. 요 그리톡. 네. 이 그리톡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끔 이제 저의 감사하게도 네이버 카페에 이제 팬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원분들도 이제 올라와 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어서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꼭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꼭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어서 빨리 또 저의 또 팬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고요. 네. 여기 또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다 드릴 순 없고 오늘 이거 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그리톡을 이제 판매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판매를 하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현재 이제 함께 하게 된 새우씨 닭가슴살 그 업체에서 그리톡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톡 이벤트를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여기 있네요. 서세미님 비밀이야 비니로 비밀이야 니 팬이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또 한 분만 더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니로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다행히도 좋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 분 찾았습니다. AAAYXXNG님. 비만 탈출엔 니가 만든 닭가슴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리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정도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사실 갑작스럽게 그냥 여러분들과 잘 지내시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네, 유병재가 왔어요? 그래요? 유병재씨가 비니. 좋습니다. 유병재씨 비니로 혹시 3행시가 2행시 가능할까요? 유병재씨 선물 드릴게요. 역시 유병재씨 여러분, 유병재씨 말장난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내용도 탄탄하고 어떤 그 남녀 주인공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랑 이야기도 너무너무 재밌고 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유병재 씨만의 언어 유희로 굉장히 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참여 요청이 왜 안 되죠? 그냥 쓰시면 되는데. 유병재 씨 비에서 쓰면 됩니다. 네네. 잠시만요. 참여 요청.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비호감 니 니 얘기야. 잘하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좋습니다. 비 비만이잖아. 니 니 말이야. 야, 뭐 거의 뭐 인신공격이 위주인데 그래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변재 씨 선물해 주세요. 네, 제가 변재 씨한테 캐릭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호 씨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호 씨 언제든 필요하면 변재 씨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이트 주. 네. 아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네, 변재 씨 화이팅. 아, 역시, 또, 유병재 씨가 들어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는데, 아, 둘이 썸 타는 사이냐고요. 사실 뭐, 썸이라면 썸이죠. 왜냐면, 유병재 씨 만날 때가 너무 설레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유병재 씨랑,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근데 라방 왜 하냐고요? 아, 그냥, 이제, 내년부터도 그렇고, 이제 올해 말부터도 그렇고, 그냥 라이브 방송 그냥 한번 많이, 자주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뭐 몇 분이 돌아오시든, 들어오시든, 또 들어오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네,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그냥, 이제 점심인데, 제가 또 저희 또 일정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분 한 분 또 이름도 불러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네 또 죄송합니다. 아 뭐야 효도총리께서 라방 드럽게 재미없네. 아 이게 제가 아직은 그 어색해서 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또 앞으로 막 가끔 또 들어오시면 또 재밌게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촬영 가는 오늘 제가 그냥 그 셀린이라고 하는 옷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고백할게요. 오늘은 셀린 패딩을 입었습니다. 점심에 닭발은 좀 괜찮을까요? 점심에 닭발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점심은 대현 씨 뭐 먹을까요? 우리 대현 씨 뭐 좋아하죠? 냉면, 평양냉면 아마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네. 평양냉면 먹을 것 같고, 다음에 제가 뭐 살 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팁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공지를 하고, 보통 몇 시에 라방을 하면 좋은가요, 여러분? 몇 시에 하면 괜찮아요? 아, 만두도 좋죠, 만두. 네. 아마 여러분들이 또 지금 또 일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서, 네. 한번, 먹방, 라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라방도 가고, 그냥 가끔, 그냥 라이브 방송 켜서,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지내시나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확인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그립톡 다섯 분께 꼭 제가 잘 체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에 오후 밤에 아 주말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 주말에 아 10시 다음에 10시에 한번, 아, 당신이, 아, 영주구나. 영주야, 안녕.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유퀴즈 촬영은 보통,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네. 저 오늘 그 프로그램 관련 꼭 써주시고요. 코로나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니 수표형 맞추고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